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브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그림자 복도. 바로 김앤팔, 자칭 초고수 김앤팔을 한번 데려와가지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는 일본 공포 게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웠지? 어. 내가 여자였으면 신고는 참았어. 그 정도, 아, 딱 그 정도야 그냥? 썸머 여름 때 여름이네요 지금. 여름이네. 지금이 여름이래요. 햇빛이 뭔가 강한 게 예. 여름. 저는 학교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사실 잘 모르지. 그렇죠. 어쨌든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라이터를 이제 챙겨 주시고 학교를 가려면 라이터가 필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담배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어쨌든 간에 위로 올라가서 하나의 문화죠. 네 문화죠. 그리고 이제 거울이 있는 곳으로 이게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갈 때 지나가는 이 터널이거든. 네. 근데 이게 일본의 괴담이야. 아 일본의 괴담. 터널에 지나가다가 종소리가 들리면은 거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괴담을 토대로 만든 게임이야. 그렇대요. 소리 좀만 더 키워주면 안 돼? 어때? 안, 잘 안 들려. 어때? 자, 종소리가 들리고. 정말 이 소리로 들어? 너 소리 짜, 커? 난 조금 커. 괜찮아. 해. 내 귀가 터지면 되지. 바꿀래? 아니면 아예? 너가 이걸 해볼래? 이거 정말 잘 들려. 난 지금 괜찮은데? 아 그래? 내가 귀가 안 좋은 건가? 나 귀가 되게 거울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거울을 만진 순간 어둠의 기운이 나를 감쌌다. 중2병이네. 그리고 그 어둠의 기운이 점점 사라질 때쯤 이상한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뭐 그런 거겠죠? 좋아요. 그 이상의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거울과 폭죽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불도 켤 수가 있어요. 이 설명을 하자면 라이터는 이렇게 불로 주변을 밝힐 수가 있고요. 손거울은 이제 랜덤으로 텔레포트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거울은 정말 운빨 지은망 게임입니다. 썼는데 귀신 앞으로 텔레포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폭죽. 폭죽은 말 그대로 어그로 이렇게 끄는 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괴물은 세 마리가 총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우는 여자, 또 한 명은 네 발로 뛰는 뭔지 모르겠어요. 원념체. 원념체. 그리고 또 한 명은 무당이라고 딸랑이를 열심히 이렇게 흔들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무당이고, 뛰는 소리가 들리면 원념체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열쇠. 이건 이제 고곡을 맞지 고곡. 다섯 개를 모아야 되는 게임인데 그 다섯 개를 모으는 게 잠긴 문에도 있고 잠기지 않는 문에도 있는데 아마 잠긴 문에 다섯 개, 잠기지 않는 문에 다섯 개 이렇게 총 열 개가 있다고. 원염체가 맞죠? 상관없어요. 여기 못 들어와요. 원염체는 발이 네 개이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갈색깔 문은 못 부셔. 아 종이 문밖에 부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들켰을 때는 다 부술 수 있어요. 들킬 때는 다 부신대요. 원염체가 왔죠 지금. 이 잠긴 문을 열려면 저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자 원염체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을 꺼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손거울을 들고 있어야 돼. 왜냐?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렇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들키지 않는 이상 안 들어오는데 문을 부시지 않는데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부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항상 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게임은 세이브가 없어요. 약간 몬스트럼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초록색 영롱한 빛이 바로 고고기입니다. 저거는 바로 열쇠로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거죠. 손거울이 무기라뇨. 아, 못생긴 너의 얼굴을 봐라! 이러면서
무당한테 빚져주면 죽습니다. 자, 고국 하나 먹었고요. 오케이, 시작이 좋아요. 고국은 저렇게 초록색깔 빛이 나요. 그쵸, 서랍장. 괴물 온다. 여기가 최고예요. 무당. 무당에 대해 설명해줘. 무당은 불이 이렇게 깜빡이거나 깜빡인 다음에 딸랑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럼 무당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비넷 캐비넷은 굉장히 안 좋은 장소예요. 들키지 않는 이상. 이 게임의 대충 스토리는 원념체가 이제 어떤 한 소녀의 호기심에 이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한 소녀가. 근데 그 소녀를 원념체가 먹어버린 거야. 영혼을. 그래서 그 여자가 빙이 됐는데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 이제 마을에서 무녀를 썼는데 그 무녀까지도 먹혔어요. 저 무녀도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원념체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념체가 제일 센 놈이네. 보스지? 자, 이런 종이문은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봐줘야 돼요. 이런 게임은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얘가 죽을 것 같으면 이어폰을 빼면 되기 때문에. 양아치니? 아유, 템이 없죠.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는 왼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둔 이유는 아마 왔던 길들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열어주는 걸 거예요. 그 촛불을 켜는 이유도 뭐 밝게 비추는 것도 있겠지만 왔던 길을 또 표시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서랍은 밑에를 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한 번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좋아요, 문 열고. 왼팔이 말로는 한방하네. 이런 게임 뭐 절대로 예비 목숨도 필요 없다. 그렇지. 원코인이면 깬다. 원코인을 못 깨면 자기 사람이 아니다. 평생 솔로를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왼팔이는 진짜 멋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한 말은 꼭 지킵니다. 그런 말 안 했다니까? 이게 잠겨져 있는 문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잠겨져 있는 문에 고고기 100%야? 50% 굉장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나오죠. 아, 갑툭튀 있습니다. 잡히면 갑툭튀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충분히 무섭죠.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깼어요 지금. 이게 하면 할수록 먹는 고국의 속도가 빨라져. 그렇군요. 초반이 좀 힘든 거고. 초반에 이제 길을 좀 뚫어놔야 되니까. 또 이게 가다 보면 또 뒤에가 막 막히더라고요, 길이. 그 길은 가면 안 돼. 저 세 번 막혔거든요, 이랬자 때. 가면 안 되는 길을 세 번 간 거네요. 와우. 한참이 어서요. 여기가 막히는 길.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매운 거예요? 매운 거. 종이문 위험한 곳이죠. 빠르게 먹고 쪼합니다. 매력 꿀리냐? 이 게임 최적화 안 돼 있어서. 원래 이래? 아니다, 난 그래. 컴퓨터 바꿀래? 너 거라 내 거라? 괜찮아. 또 풀릴 걸? 불키고. 역시 고수는 잘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내 칭찬 안. 딸랑이. 딸랑. 무당이 왔습니다 지금. 무당이 오면 폭죽으로 어그로를 끌었죠. 좋아요. 방금 촛불의 그 깜빡임으로 저쪽에 무당이 있다라는 거를. 침착한 플레이였습니다.
침착하게 무단을 따돌렸어요. 이 게임은 돌아가더라도 괴물 근처에 그냥 가면 안 돼. 제가 저번에 한번 괴물의 메비우스의 띠 한번 걸렸었거든요. 거의 괴물의 삼각지대. 나오면 또 괴물 나오고, 간 줄 알면 3초 있다 다시 나오고. 울고 무당까지 왔어요 지금. 자, 어그로의 폭주. 이걸 하는 이유는 우는 소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소리 들리죠. 상관없어, 저쪽이라서. 이 우는 소녀는 소리에 되게 민감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죽을 던지면 그쪽으로 갑니다. 여유로운 위아래 댄스까지. 역시 초고수. 영역보시. 영역보시. 아, 싸고 있는 거예요, 뭐? 어. 아, 걔네. 하마라고 해줄래? 푸리님 무당 있는 쪽으로 뛰어간 거 웃겼는데, 아, 저는 그 무당분이 이쁘셔서 간 거죠. 풍래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가 하면 다르군요. 일단 저랑 다를 거 없는 플레이. 예. 자, 일단 우는 소녀한테 가볼게. 우는 소녀한테 가는 이유는 뭔가요? 역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인가요? 네, 우는 소녀 근처에 항상 고국이 있어요. 아, 우는 소녀 근처에 고국이 있기 때문에. 저 딸랑이는 왜 이리 많이 오는 거죠? 딸랑이는 약간 근처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말했지만 손거울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어떻게 무녀인데 무당, 그 남성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딸랑거리시는 거죠? 남자일 수도 있죠. 아, 이게 무녀가 아니라 무당일 수도 있다. 사실 저분이 이제 여잔지 남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만 그쵸, 염색체적으로. 네. 네. 우리가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남자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쵸, 그런 저런 소리가 나오죠. 안 만나봤다고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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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어, 원염체. 원염체의 발은 4개인가요? 네, 발 4개, 아 6개인가? 거의 벌레인데?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썸네일에 있는 게 무당 맞습니다. 무녀 맞아요. 아, 같은 뜻인데 이제 무녀는 완벽히 여자잖아. 무당은 남자나 여자나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녀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남자인 무녀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다리가 8개래. 아, 8개요? 진짜 벌레네. 전 다리 많은 게 제일 싫어요. 돈벌레 무서워하겠네. 옛날에 집에서 나온 돈벌레를 갖다 버린 적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꼬라지야. 그렇구나. 인생이 망했구나. 망한 건 아니고.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해. 일단 아직 고곡을 지금 발견을 더. 괴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못하고 있죠. 오른쪽에 우는 소녀의 목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걸리는 거 아니야? 아, 손이 가라. 어떻게 쫄아가? 왜 안 가냐? 폭축보다 너가 더 좋은가 봐. 잘못 던졌다! 들어갔어 근데.
너무 무너져. 왜 안 가? 아 이러면 큰일 났다. 온 김에 얘네 보여드릴게요. 원념체 안 오네요. 나 항상 말하지만 이 우는 소녀는 우리 잘 못 보거든 어차피. 그래서 멍청하다 아주. 정찬영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아 후원하지 말아봐요 저 지금. 케빈님 나오면 감사합니다. 기다리다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괜찮습니다. 보여줘. 좋아요 두 개. 우리 어머님 그랬어.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 아나나나나 저는 저녀는 저는 미신년이야. 미신년이야. 저 부에다가 죽을 수도 있어. 무당 아 이 문은 들어오는데 이거 종이문이라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반대 다행이다 반대쪽 열었어. 어 여는 소리 들렸죠. 그냥 가야 할 텐데. 침판도 못 먹었는데. 괜찮아. 고급 3개 먹을 때까지 나오겠지. 그렇겠지? 어. 왜 이렇게 끊기지?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저거 나올 때. 키고 맵이 넓어요 이 게임이. 저 이쪽 앞에 과략 과략근이래. 아 누가 과략근 얘기해가지고. 어? 이 사운드는 이 사운드는 뭐죠? 저 부서지는 소리. 어차피 이쪽에 캐비넷 하나 있거든. 일단 그 캐비넷 문 여기 열어놓고. 역시 캐비넷. 고수 길을 외웠어요. 폭주. 저 파란색 돌은요 귀신이 오면 이 뿌려주면요 귀신이 가까이 오면 밝아집니다.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헨젤과 그레텔 마냥 자기가 왔던 길들을 표시하는데 저렇게 캐비넷 옆에 표시할 수 있어요. 도메죠. 귀신은 저 빛을 못 봐요. 나이스. 잠긴 문만 찾으면 그거 다 찾겠는데. 아 여기 잠겨있죠? 열면? 아 근데 여기 없을.. 오 나이스. 저거 위에 납침반 아닌가요? 아니군요. 세 개 다 찾았는데 납침반 안 나와 보이겠다. 그러면은 뭐 감각으로 가야지 뭐. 두 개 남았습니다. 사실 이거 다섯 개 먹은 다음부터가 어려워요. 다섯 개 먹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탈출해야 돼서. 이 촛불을 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야도 밝혀야 되고 왔던 길도 표시하기 위해서죠. 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뭐 3개까지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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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개까지 쉽지. 4개를 먹으면 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인정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플레이타임은 이거 정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죽으면 세이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6시간,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 좋으면 막 40분 만에 깰 수도 있고요. 이제 깨는 법을 아시는 분들, 왼파리처럼 아는 분들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30분에 깨본 적 없어요. 그렇대요. 무당이 왔습니다. 숨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종이문밖에 안 보이죠. 근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들리는데? 우는 소녀. 저 앞에 있나 보다. 오, 온다 온다. 맞죠. 거울은 순간 이동입니다. 무당이 근처에 있다는 거죠. 촛불이 깜빡거린다는 건. 설마 내 초코파이 다 먹었니? 내 초코파이 다 먹었니? 한 세 개 있던데. 아, 아 무슨 초코파이 먹었다고 뭐라고 해? 하나는 남겨놔둔 거 아니야? 내가 사올게, 사줄게. 개예민 나네 진짜. 이거 뭐라고 귀속말? 야, 초코파이 다 먹었냐? 하나는 남겨놨어야 돼. 진짜. 약간 친구로서의 그 인연을 조금 생각해봤어. 아, 진짜 초코파이 다 먹는 애랑은 좀 친구는 좀 그렇다. 아, 이거 무녀 때문에 완전 뺑 들어왔는데. 아니 쟤 저녁밥이란 말이에요. 야 무당 문여. 일단 종이문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무 문으로. 이렇게 빛을 비칠 수도 있어요. 이 빛은 보이기 때문에. 앞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게. 근데 사실 지금 손거울 사도 상관없어. 근데 너무 아깝지 않냐? 하나밖에 없는데. 찾으면 되지 뭐. 너무 멋있어. 써줘? 아니. 그래 아낄게. 한 번에 깰 생각으로 할까? 응. 나 너무 배고프거든. 뭐 시켜 지금? 진호 뭐 좀 시켜봐. 뭐 시켜. 오빠 카드로 긁어줄게. 진호 뭐 좀 시켜봐. 뭐? 초코파이? 그건 진짜 맞아야 돼. 너 나 10월달에 월급 넣으면 니 초코파이로 먹다 뒤지게 안. 나 생일 10월달 생일이야. 와 벌써? 응. 아 예반데. 풀포 프로 기다릴게. 야 벌써 네 생일 또 왔냐? 응. 와 맞잖아. 뭐 했다고 벌써 생일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이야?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손걸. 길 한번 잃어가지고. 자 손걸 쓰면 이렇게 순간 이동 됩니다. 앞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죽어 안 죽어. 아니 여러분들, 님들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님들 앞에 그 귀신이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님들한테 아 님들 아 귀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님들 목숨 걸고 갈 겁니까? 어우 너무 끊기는데? 이제
손골도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잘 안 들어와. 옆분이야. 들어올 수도 있어. 빠이. 다 다음에 파 빨리. 전현이 전현이 사람 간 쫄리게. 이래서 앉아 있어야 돼.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아, 이 쇼호 감사합니다. 고장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봐요. 이런 닥치세요. 지금 내가 예방석에서 욕 안 하는데 그 입 좀 담으세요 그거. 방금 못 보셨습니까? 관찰 뻔했어요. 아, 이거 한 번 더 업으로 끌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문여 또 올 수도 있어요 이거. 개웃기네. 뭐야? 어쩌고? 불발인 줄 알았네. 아, 저쪽에 캐빈에 있어가지고 쑥쑥 스트레스 안 되는데. 나 봤어. 나도 봤어. 너 나만 본 거 아니지? 어. 폭죽 보러 갔어. 네 개. 몇 세까지? 이제 하나만. 그리고 나침반. 아, 좋았다. 나이스 컨트롤. 폭죽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다 놔도 돼? 응? 어? 왔던 데네? 뭐라고? 다 놔도 되냐고. 다가가도 되냐고? 다 놔도 되냐고. 어어. 다 놔야 돼. 솔로 올 수도 있어서. 어차피 고국 하나 먹은데 근처에 고국 없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막다른 길이었나? 나 약간 불안해. 그지? 할까? 이쪽 없었지 길? 모르겠어. 저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문여 쪽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길 하나 더 있긴 해. 아, 근데 여기 깜빡거려가지고 뭐 있는 것 같아. 왜 깜빡거리지? 물어봐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촛불한테. 아, 여기 우는 소녀 있구나. 방송이 재밌으려면 죽어야 된다고요? 죽으면 재미없어져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계시는데 그것도 깨기 직전에 딱 죽죠? 그거 은근 방송 천재가 아니라 그거 사람들 다 실망해요 그거. 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납치만 그래.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터 뺄면서 따라뽀라라라라라라라 하하 하하 마야 마야. 자, 이때부터 이거 부금이 달라지거든. 이때부터 어려운 게 무당 소리가 심리적으로 잘 안 들려. 잘 들리긴 하고. 잘하고 있어. 오빠 거의 다 깼어. 오빠 믿어? 믿어 믿어 믿어. 이쪽에.
손골 오른쪽에. 왼쪽에 손골. 우리 목숨줄 하나 얻었어. 나이스. 와 잘했어. 좋아 고마워. 아 뺑 돌아가야 돼. 아 야 잠깐만 갇혀. 갇혀버렸지? 뭔 그지같은 맥구조냐? 싫어하냐 이거? 야 싫어하냐? 아 이런 손전등 써야 되잖아. 아 손꼽을 써야 되잖아. 아 뭐야. 아 근처까지 왔는데. 운수 좋은 날에. 아 깨면 되지. 깰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죽어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아 이거 문을 왜 오냐. 아 근데 진짜 이거 솔직히 운이 너무 안 좋았어. 다시 나 둘 다 너 먹어. 나 딱히 뭐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 한 번에 찾았지요. 한 번에 찾았지요. 이런 뽀록이 있나. 뽀록이 아니 실력이지. 실력이지. 이거 쉬우면 게임 되기 쉽거든요. 한번 쳐. 쩔었다. 쩔었다. 오졌다. 원코인 안에 깨버렸죠. 아 손도 안 죽었겠네. 그니까 중간중간에 좀 죽을 뻔한 적은 있긴 해요. 어 너 죽으면 내가 한 번에 깰렸거든. 그니까 근데 역시 너 잘하는구나. 별로 걸리지도 않아.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야 근데 무슨 축합니까.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하나예요. 맞아 숨쉬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 심장이 움직인다는 거랑 같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쉬운 게임 다부터 시키지 마세요. 자 해석해 드릴게요. 터널에 나갔을 때 밝은 빛이 눈에 부셨다. 그 빛은 여름의 빛이었고 하여튼 그랬다. 터널에 나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그 무서운 풍경은 없었고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원래 지나던 그 길이 있었대요. 나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고 싶대요. 그리고 다시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자의 복도 엔딩 맞습니다.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왼팔이 이제 도우미를 불렀기 때문에. 네. 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빠잇! 빠잇! 거의 다 깼다 내가.